부산의 첫 번째 참가자입니다. 비밀스럽게 뭔가를 준비하는 이분.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? 아, 오늘 제가 보여드릴 게 마술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 보여줄 게 마술 되지? 네, 마술인데 좀 신선한 충격이 또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어디 없던, 상상도 할 수 없던. 네네. 상상도 맞춰본 적 없지. 네. 말과 하고 싶었더라도 피할 수밖에 없던 이유. 네. 다음 참가자 들어오십시오. 가시죠. 김영진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예, 네, 안녕하세요. 야, 그렇구나. 예, 아, 아버님도 멋지신데요. 자, 오늘 보여주실 게 마술이에요. 남들과는 뭔가 틀린 마술을 꼭 한 번쯤은 해보고 싶어서 부산 하면 또 바다고 바다 하면 또 해산물이라서 해산물 마술을 보여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. 뭐 낙지, 네, 장어, 그다음에 멍게, 그다음 우럭, 그다음 문어 뭐 이렇게. 아, 네, 전부 이렇게 연출 액트로 다 짜면 거의 한 15만 원 정도. 네, 문어가 제일 비싸서 그게죠. 준비는 이제 다 되신 건가요? 네, 준비 다 됐습니다. 보여주십시오. 낙지다! 낙지야! 기대 안 하고 있다가 뭐 하나 좀 살짝 맞은 것 같은 관객 반응과 저희들의 심정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? 반응되잖아요. 반상이 독특하네요. 사실 이제 마술사 하면 이제 비둘기인데 네. 마술사 손에서 무슨 광어 나오고 무슨 뭐 문어 나오고 야 거기다 꼼장은 갔어. 야 광어죠 저거? 저 우럭입니다. 아 우럭이에요? 네. 우리만 먹을 줄만 알지 잘 몰라요. 거기다 분호에다가 아, 그 가실 때 드리겠습니다. 아, 됐어요. 예. 원래라면 개불도 나오고 멍게도 나와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아니 아까 그 노트에다가 상어를 그렸으면 어떡할 뻔했어요. 판정 결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구라 씨. 죽은 어플들의 명복을 빌면서 합격입니다. 예. 네. 합격입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 지역에서 통과하셨습니다. 신선했습니다. 네. 아, 절대리네. 고맙게요. 참 잘했어. 다음번에 아버지 좋아하는 해산물로 하겠습니다. 다음 해산물도 기대할게요.